즐거운 스포츠. 네,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슴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아, 전국체육대회요? 예. 서울에서 열리는 거죠? 예, 이번에 올해 이제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네. 올해 대회가 제100회째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요. 네. 예, 잠실 주 경기장을 비롯한 72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시범 종목이 두 개가 있거든요. 태권하고 이제 보디빌딩이 시범 종목인데 시범 종목 두 개를 포함해서 모두 47개 종목이 열리게 되고요. 이 참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만 5천여 명이거든요. 와, 17개 시도 또 해외 동포 선수단 18개가 참가하는데 참고로 올림픽이 어느 정도냐면은 1만 2천여 명에서 1만 4천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배 규모입니다. 올림픽보다 오히려 더 많네요. 이게 무조건 자랑일 수만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규모가 2배 정도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가 100회째를 맞이한 해라면 제1회 대회는 일제강점기 때 1920년? 1919년? 이때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산술해 보면 1920년에 열렸던 대회가 이제 제1회 전국체육대회가 되는 거죠. 그때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전조선야구대회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대한체육회가 개최를 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전신이 조선체육회고요. 이 조선체육회가 1920년에 전조선야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을 현재 전국체전의 효시, 기원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조선체육회가 1920년에 만들어졌고 전조선 야구 대회 열고 다음에 전조선 축구 대회 열고 이게 단일 종목 대회를 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1934년에 조선체육회가 드디어 축구, 야구, 정구, 농구, 육상 5개 종목을 한꺼번에 개최하면서 종합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1934년에 열었던 전조선 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전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 조선체육회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 전신이다. 지금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기자가 조선체육회 설립을 앞두고 독립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의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 시대적 상황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강제 합병을 당했죠. 네. 그리고 일제가 이 조선 식민 경영을 위해서 각가지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선에도 그 당시에 체육인들이 있었고요. 체육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체육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체육협회는 일본 체육협회의 조선 지부. 그러니까 일본인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던 조직이었었거든요.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이 이제 교훈을 얻게 되죠. 독립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모아지 된다. 그래서 체육계도 체육회를 만들자.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조선체육회 창설에 1위를 담당했던 이 변봉현 선생이 계시는데 이제 당시에 네.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이분이 예, 체육회 창립을 앞두고 이 동아일보에다가 바람을 잡죠. 칼럼. 이 칼럼의 제목이 이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네. 국한문 혼용체였는데 지금도 읽어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왜 체육회를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만국의 국제적 운동 경기대회인 올림픽 대회는 8월에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하게 되었다. 예, 국제올림픽대회. 아, 이는 실로 오인의 무량한 감념과 무한한 감동을 준다. 아, 우리는 왜 이에 참가 못하는고? 권리가 없는 바인가? 아니다. 자기에 있는 권리를 사용치 않음이니 이는 자벽이요 다름 아니오다. 이게 일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920년에 벨기에 안트페르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참가 못하는가? 네. 조선의 이름으로 조선의 청년들이 나가서 당당하게 실력을 겨뤄보자라고 촉구하는 바인데 이 말의 속뜻은 우리도 독립하자. 독립하자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조선체육회 창립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이름으로 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연결이 돼서 생각해 본다면 손기정 선생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손기정 선수 일장기를 달고 뛰셨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이 조선의 체육 젊은 조선의 그 청년들 중에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던 운동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건 1948년 런던 올림픽인데 네. 이미 1932년 LA 올림픽에 김은배라는 마라토너가 출전했습니다. 네. 6위를 했고요. 이 권태하라는 마라토너는 9위를 했습니다. 또 황울스라는 복서도 출전을 했고요.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 선생이 마라톤에서 금, 남승용 선생이 이 마라톤에서 동메달, 금메달, 동메달을 동시에 따냈죠.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 이전에도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예, 사실은 아주 훌륭한 기량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1920년에 야구대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네, 그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야구가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스포츠니까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도입이 된 건 우리가 1904년에 한국 야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 YMCA 야구단 네네. 그런 느낌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일제강점기 때 야구, 축구 또 복싱 같은 스포츠는 상당한 인기를 모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 잃은 서름을 일본과 공식적으로 경쟁해서 일본 선수들을 두들겨 패거나 이기거나 이렇게 이 한을 폭발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스포츠였죠. 그러니까 조선의 민중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한 거였었거든요. 1920년에 전조선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 대단했습니다. 이거 공짜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유료 대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입장권이 대인이 10전, 소인이 5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전은 100분의 1원입니다. 네. 근데 이 입장권 판매로만 2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네. 총 관중이 2,000명이었다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우리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네. 1922년 있죠. 네. 전조선 야구대회 열리고 이 2년 있다가 1922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이 조선을 방문해서 전조선 청년회하고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당시에 그 이원용이라는 분이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인데 이 메이저리그 초청 올스타 팀 경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죠. 네, 여러분 이완용이 아닙니다. 이원용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스포츠를 했다면 예. 사실 저는 스포츠 되게 못하고 잘 하기도 안 좋아하지만 했다면 저는 복싱을 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을 마구 두들겨. 1930년대에 네. 조선의 복서가 이 주먹하라 믿고서 일본을 제패했어요. 그리고 미국 프로복싱에 진출했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체육회 설립 이후에 일제 탄압을 받아서 친일파가 회장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조선체육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육운동, 체육활동을 통해서 조선을 독립을 하자라는 취지를 그렇죠. 출범했는데 네. 결국에는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친일파가 회장에 오르게 되고요. 1938년에 결국은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해방 후에 곧바로 재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전국체육대회가 참 저는 오늘 놀랄만한 소식을 지금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한국전쟁 때도 일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때도 전국체육대회는 끌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쟁인데. 우리 민족은 제가 보면 스포츠 참 좋아하고 잘하는 민족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도 올림픽에 나갔던 메달 땄고요. 네. 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조선체육회가 복구가 됐거든요. 정부 수립 이전에도 조선체육회는 야 우리 올림픽에 나가자 해서 IOC에 먼저 가입을 했어요.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네. IOC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은 워낙 상황이 긴박해서 대회를 열지 못했는데 1951년 이 광주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놀라운 대회였어요. 왜냐하면 51년 되면 한창 그 전쟁 때였었죠. 1951년 전국 체육대회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습니다. 1951년 헬싱키 올림픽 때 우리가 출전하는 거죠. 그러네요. 전쟁 때였는데 출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 명의 선수가 메달을 따냅니다.
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이 강준호 김성집 선생, 그러니까 강준호 복싱 김성집 역두에서 동메달을 따내고요. 1952년 1953년에도 서울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전쟁 기간인데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역설적으로 예.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전쟁인데 무슨 체육대회를 하느냐. 예.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이유는 세계 만방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고 자유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는 걸 알리자 이런 취지였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전국체육대회가 TV에서 중계도 많이 해주고 엄청난 행사로 사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노영희 변호사님은 예, 어렸을 때 나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관심 밖에 대회가 돼버렸죠. 이게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이 국가적 행사에 있었거든요. 관심을 모고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이제 그 당시까지는 스포츠에서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다 국내 선수, 국내 팀 간의 경기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박찬호 이후로 해외로 막 나가게 되고 메이저리그 유럽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전국체육대회는 관심받게 대회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전국체육대회가 엘리트 운동선수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예.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꼭 육성을 하고 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전국체육대회 이번 서울대회 2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올림픽의 두 배 규모입니다. 이게 자랑일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뜯어보면 네.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도 크다 이겁니다. 아, 비효율과 낭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시도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참가해서 시도 성적 올리려고 허위로 선수들 등록하고 자 이런 것보다는 이 전국체육대회는 전문선수 육성하고 발굴하는 대회로 규모를 축소해서 진짜 이 전문선수 대회를 하고 이 평소에 선수 은퇴했다가 했던 분들은 전국 생활체육 축전이 따로 있거든요. 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새롭게 전국체육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의 성격을 규정해서 좀 알차고 실속 있게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네. 지향하고 네.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체육대회도 새롭게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